덩굴 손으로 다른 생물을 감고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 불과 1분. 주변 초목을 뒤덮어 토종 식물들의 생장을 방해하는 가시박. 이미 사람 손을 좀 벗어났어요. 그런 나무에다 한번 감아버리면 그 나무가 죽으니까. 지금 우리 농촌은 이 가시박과의 전쟁의 한창이다. 뽑고 베어내도 끝없이 자라나는 엄청난 번식력의 외래 식물. 생태계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가시박은 어떻게 우리 땅을 점령하게 됐을까? 가시박으로부터 이 땅의 생물들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경상남도의 한 마을. 가시박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다는 농가가 있어서 찾아가 봤다.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내성천이 땅을 휘감고 돌면서 생겨난 육지 속의 섬 회룡포. 그림 같은 전원 풍경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안녕하세요. 먼저 가시박 때문에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농부 김찬수 씨를 만났다. 가시박 얘기 좀 들어왔습니다. 가시박이 지금 심각하고 있어요. 근심 가득한 표정,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그 나무 가수원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산에 임업 파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죠. 그런 나무에다 한번 감아 뿌리면 그 나무가 죽으니까. 마을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찬수 씨와 동네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 이게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씨앗이 수십 이렇게 마을 곳곳의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덩굴 식물들, 바로 가시박이다. 이렇게 잎이 넓은 가시박에 점령된 나무들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는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이 키우는 과수나무 역시 가시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매실나무인데. 매실나무인데 이 덮을 있고 꽃도 못 피고 이거 열매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이거 지금 요. 이게 죽어요, 이거요. 이게 제거를 해 줘야 돼. 제거를 안 하면은 이거 죽어 버린다, 나무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이 가시박 이게 눈에 보일 때마다 가시박 덩굴을 걷어내고 줄기를 베어내 보지만 아무리 작업을 거듭해봐도 늘 제자리 걸음이다. 야도 생태계도 야도 숨어쉬어야 돼. 가시박의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 햇빛이 좋고 비라도 내리는 여름에는 하루에 무려 30cm씩 성장한다. 워낙 번식력이 뛰어나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란 별명도 붙었다.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내뿜어 식물을 고사시키고 덩굴손을 통해 영양분을 독점으로 흡수한다. 멀리서 보면 녹음이 울창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하지만 지금 이곳 농민들은 가시박과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여기 꽃이라 여기 꽃이 피가지고 동글동글해. 야물어 여기 야물어가지고 요 가시처럼 이렇게 따닥따닥해. 농민들의 눈엣가시가 된 가시박. 제거 작업도 만만치가 않다. 줄기와 열매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제거를 하다 찔릴 경우 피부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생존력과 성장 속도가 무시무시한 가시박은 보통 덩굴 길이가 4에서 8m에 이르고 10m 이상 자라기도 한다. 주로 5월 무렵 발생해 7, 8월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을 뒤덮어버린다. 농가뿐만 아니라 하천변을 중심으로 낙동강 일대에 점점 퍼지고 있는 가시박. 대체 외래 식물종이 어떻게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걸까? 제작진은 가시박의 생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낙동강 주변 대구 달성 습지에서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의 홍선희 박사를 만났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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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가시박 발생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는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네, 아주 가시박이 대발생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심하게 교란이 된 지역이고, 이 교란된 지역에 외래 식물인 가시박이 매우 잘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박을 제외하고는 토종 식물이 전혀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넓이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 한 40종에서 50종 이상의 토종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시박으로 완전히 단일 군락으로 완전히 메워져서, 특히나 이 가시박은 국내에 있는 곤충이나 이런 2차 섭식하는 포식자들의 먹이원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그 포식자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네. 곤충들조차 기피하는 가시박. 대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걸까? 미국의 콩이나 옥수수 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래 밭잡초예요. 북미에서는. 근데 이제 콩이나 그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 종자 크기가 크잖아요. 가시박도 종자 크기가 상당히 커요.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같이 우리나라의 콩하고 옥수수와 함께 수입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가시박 덩굴을 살짝만 걷어내도 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수박씨처럼 생겼지만 크기는 그보다 크다. 자, 여기 가시박 종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여기도 가시박 종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자가 지금 여기 한 1제곱미터 안에 1000개에서 1500개 사이 정도가 종자가 이제 메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저희가 이걸 걷어내더라도 그 안에 이미 또 1500개의 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발화를 하기 때문에 연중 제거를 해도 연중 이게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종자는 토양 안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3년에서 7년까지 아마 이게 종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가시박이 덮어서 종자가 떨어지게 되면 7년 정도, 맥시멈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종자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지만 예, 가시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자의 크기 외에도 가시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라는데, 가시박은 가장 큰 특징은 덩굴손입니다. 예, 이 덩굴손이 다른 식물을 잡아서요,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 때 이제 다른 식물을 끌어내려서 눕혀버려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위로 가시박이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가는 가시박의 덩굴손에 손가락을 갖다 대보았다. 1분 만에 덩굴손이 손가락을 담고 오른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나무를 덮는 데 필요한 시간이 보통 보름 정도면 완전히 이 나무가 가시박으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는 나무가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초본 식물이에요. 가시박은 주변 나무뿐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곤충들은 토종 식물인 환삼 덩굴의 잎을 먹이원으로 삼지만 외래종인 가시박의 잎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시박만 번성한다는 것은 곤충들의 먹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외래종을 방지하자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런 생물 다양성이 이 지역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래종을 방지하자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박이 외래종이다 보니 종자의 정확한 발화 시기나 그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서 아직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홍선희 박사는 가시박이 번성하는 이 시기에 현장에 나와 부지런히 표본들을 채집한다. 홍 박사가 채집한 가시박들은 색이 변색되거나 반점이 생기는 등 그 자체적으로 조금씩 병이 든 개체들이다. 천적도 없고 최적화된 생장 조건에서 왕성한 기세로 자라는 가시박이 자체적으로 병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낸다면 가시박을 퇴치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현재 가시박의 퇴치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일까? 저희가 이렇게 병등개체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외래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제 기술을 개발할 때 전 세계적으로는 이 생물학적 방제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일단 이런 가시박을 가해하는 균을 채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균인지를 정확히 저희가 동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균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지, 혹은 배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싸고 대량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살포해가지고 그 가시박을 제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이 병원균이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식물이나 주변에 있는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의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인 방제 기술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술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그 연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생물학적 방제 작업보다는 직접 가시박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낙동강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시박은 강을 따라 종자를 퍼뜨린다. 그러므로 강 상류 지역부터 1년에 수차례 또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대규모 가시박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란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강정 습지. 아침부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거 작업 준비에 한창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쪽 밑에 부분인데, 가시박의 분포 상태는 이미 사람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구획을 정하고 기계의 힘을 빌려 계획적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한 20일간 인력으로 하기 힘든 지역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오늘 가시박 그 예. 제거 작업 때문에 오늘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류 쪽으로 한 3km 정도가 돼요. 3km. 상당히 넓죠. 가시박이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전체 다가 분포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진한 부분이 가시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 부분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 그러시겠습니다. 예. 워낙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 지자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군부대, 기업체 등 지역민 모두가 가시박 제거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제거 작업은 보름에서 약 20일 정도로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수 예초 장비를 장착한 이 굴착기는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별도로 제작됐다. 가시박 제거는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성장이 가장 왕성한 8월에 이렇게 제거를 해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무성하게 자라난다. 그때 다시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데 매년 구미시에선 1억 가까이, 대구지방청에선 약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른 광역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 여기서 꽃이 피면은 씨가 여기 맺히죠. 여기 한 7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맺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 이제 꽃이 피기 전이니까 지금 베어버리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그렇죠. 씨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효과가 반감하죠. 지금 하고 한 9월 말쯤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다시 두푸면 다시 한번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제거 지역을 조사를 해서 또 하는 거죠. 외래 생물의 침입은 전형적인 인재로 지적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입한 외래종을 내버려둔 결과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1980년대 오이 등의 박과식물 접목용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가시박은 2009년 6월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됐지만 개체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퍼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경북 지역의 가시박 분포 면적은 약 258만여 제곱미터. 현장에 드론을 띄운 뒤 모니터를 통해서 추정한 면적이다. 최근 가시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올해 경상북도는 처음으로 도비 예산까지 투입해서 가시박 제거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매년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 가시박 실태를 막기 위해 가시박 지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곤데곤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드론을 통해 구미 강정습지의 가시박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이미 상당히 많은 곳에서 가시박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현장 실태 조사 결과는 어떨까? 이 지역은 작년에도 제거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한 1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 땅 속에 씨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연중 발화를 하고 내년에도 발화를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수년 동안 더 작업을 해야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번식력과 질긴 생존력으로 이 땅의 산과들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시박. 가시박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그 후유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말 그저 뽑고 또 뽑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시 만난 홍선희 박사는 제작진을 상주 지역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색다른 방법으로 가시박 퇴치에 성공한 곳이다. 뭐 여기는 어디다 눈을 둬도 원래 가시박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아, 가시박이 예, 워낙에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작은 개체군들만 군데군데 남아 있을 정도로 이제 제어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천을 끼고 있어 가시박이 번성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 하지만 이곳의 생태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양한 식물종들이 자라고 있다. 대체 그 이유는 뭘까? 하천이 있는 공원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 매트. 원래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용도다. 홍선희 박사는 우연한 기회로 이 매트가 깔린 곳에서는 가시박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개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발화한 지 3, 4일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떡잎이 이렇게 있죠. 예, 제 손 크기랑 비교해봐도 떡잎이 예, 일반적인 다른 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우리나라 야생식물들 그 떡잎들보다 훨씬 더 커요. 주변에 보이시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인데 그 야생식물들 떡잎들은 다 작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나 큽니다. 예, 이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구멍이 3에서 4mm인 매트는 야생식물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시박의 떡잎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하지만 매트의 재료가 되는 비닐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홍선희 박사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매트를 개발해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시박 종자가 토양 내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7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자연 분해 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짙은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온 국토를 뒤덮는 가시박. 아무리 외래종이라고 해도 자연이 품은 녹색 식물을 무조건 박멸하고 제거하는 것은 유쾌하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땅에서 가시박 제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녹색이라고 같은 녹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식물 다양성 자체가 저희가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각각의 식물종을 먹고 살던 이제 포식자인 곤충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곤충이 줄어들게 되면 그다음에 조류라든가 포유류라든가 연쇄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생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사람 손을 좀 벗어났어요. 그 정도로 발생이 너무 많고 사람이 손이 안 닿는 지역들도 많고 그리고 안 닿는 지역들은 놔두게 되면 나중에 계속 씨앗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이제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번 훼손된 생태계는 쉽사리 복원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외래종을 도입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시박이 이 땅에 남긴 쓰라린 상처를 통해 배우는 중이다.